우주관을 집어넣는 게 일반화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알죠. 대체로. 그리고 그림 좀 그려본 사람도 압니다. 저게 그냥 민중들의 그림이 아니라. 아, 그 이제 고려 창자가 계속 이제 이어오지 않고 조선의 백자로 갑자기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청자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초가 옥의 이미테이션입니다. 네, 네, 네. 백자는요, 철학입니다. 성리학. 오. 네. 그래서 이제 회사 후소라 그래가지고 그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데 네네. 그림을 그리려면은 흰 바탕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도 그 말이 뭔 소린가 했거든요. 네네네. 보통 그림에 관심을 기울이지 도화지에 관심을 안 기울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성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싹이 틔워지냐면 이제 성리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철학적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합의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과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개인이 사회 합일이 돼야 되고 네, 합일된 네. 사회가 네. 우주 합일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시작점은 뭐냐면은 네. 개인의 인격의 형성.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우소라는 것은 공자님이 말을 했을 때 네. 그게 뭔 뜻이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뭐 덕을 쌓아라, 인을 확보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네. 근데 공자님은 굉장히 프래그마틱하죠. 네. 그것 이전에 네가 인을 쌓을 수 있는 어떤 인격의 바탕들을 먼저 만들어 둬야 된다. 그게 평소에 부지런한 네. 습성들, 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을 이렇게 토해낼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회사 우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이라는 뜻을 이제 세우시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 흰색이라는 것은 이제 성리학에서는 바로 인격의 바탕이라는 측면에서 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도자기에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 흰색이 선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청자에서 백자로 변한 게 단순히 도자기 색깔의 변화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백자에는 그 성리학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형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게 이제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네. 초기에는 분청사기를 통해 가지고 그림들이 보면은 딱 20세 초반에 후안미로, 피카소 그런 사람들이 그림 같거든요. 네. 근데 못 그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삐뚤삐뚤하고 네. 일단 도자기의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도자기에 그려진 그림들이 삐뚤은 그림들이 전구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그걸 이제 미학에서 양식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양식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요, 네. 그 뒤엔 정신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초기부터 그 제가 볼 때는 20세기 초기에 유럽에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근대성에 대한 어떤 추상성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순백자. 네. 순백자들이 유행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세종대왕이 정하는데 네. 왕실 도자기로는 백자 무늬 없는 백자를 딱 정해놓군요. 네, 네. 일반 대중들은 장식을 넣어서 쓰라. 오. 장식 안 넣었으면 오히려 혼이 났어요. 네, 네, 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백자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인 도자기로 자리를 딱 잡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은 백정들도 이제 백자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말기 18세기, 19세기에 가량하게 되면은 네. 이 백자의 어떤 그 추상성이 더 강화되죠. 그리고 이게 더 대중화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달랑하리죠. 일부러 삐뚤하게 만드는 거죠. 네. 달랑하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세기 때는 이제 전부 몸통도 삐뚤하고 그림도 되게 허술한 네. 그림들을 그 비싼 그 알료를 가지고 네. 이상한 그 애들 그린 듯한 그런 그림들을 이제 그리는데 근데 그거를 유럽 사람들은 알죠. 대체로. 그리고 그림 좀 그려본 사람들 압니다. 저게 그냥 민중들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현대 미술에서도 추상 미술이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네. 하나 기하학적인 추상이고요. 하나 표현지적 추상이에요. 네네. 기하학적인 추상은 되게 이제 삼각형, 사각형 네. 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되게 이제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지적 추상은 고흐의 그림이나 후안미로의 그림처럼 이 정서를 그대로 표출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조선의 백자의 흐름을 보면은 되게 기하학적 추상 경향에서 표현지 네. 추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그 현대 미술에서도 되게 추상적 경향이 그런들 가지고 이제 변화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참 놀라게 되죠. 분청사기를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요.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장식을 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고려시대까지 그렇게 잘 만들다가 갑자기 네. 15세기 되면 네. 엄청 못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감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은 좀 달리 보시게 되는데 일단 뭐냐면은 이 분정사기는요 중국에서 다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만들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 텐데 전부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양식이 일정해요. 여기서 이상하게 그린 그림을 여기서 똑같이 이상하게 그려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것은 이 양식에 대한 약속이 그쵸.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것도 추상적인 양식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양식적 경향을 갖고 있는 이상은 이것은 못 그린 게 아닙니다. 못 맞는 게 아니고. 이 분정사기는 지금 미술사학자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못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학적으로 보편 미학적 이론으로 보자면은 네. 이건 그 추상의 발로라고 봐야 되고요. 그게 조선의 문화에서 일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미술을 네.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를 쓴 게 일본 사람들이 네. 세키노 타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 대개는 통일신라 때 조선의 문화 절제에 갔다가 그 뒤로부터는 계속 퇴화를 했는데 네. 고려 때까지 조금 볼만하고 네네. 조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폭망했다. 근데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런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젓이 얘기하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조선 들어와서는 이 볼품 없어졌다. 근데 그런 양반들이 피카소 그림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아죠.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식민주의적 스토리텔링에 젖어 있었던 거죠. 네, 추상입니다. 이, 그 현대미술 제대로 이해하면요. 절대로 그 조선 문화를 이렇게 그 낙후된 민중의 표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달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제 꾸밈 없는 민중의 마음이 표현된 도자기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최순호 선생이나 고유섭 선생이라든지 네. 일제시대 때 네. 이제 그래도 한국 미술을 뭐 사랑해가지고 네. 네. 애정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사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태도에 대해서 참 존경심을 네. 금할 수는 없는데 네. 이분들이 전부 이제 달랑아리를 어떻게 봤냐면 은 네. 그러니까 삐뚤하게 좌우대칭이 안 맞고 그림도 없고 하니까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데 불량품으로 네. 본 거예요. 네, 네. 윤영희라고 하는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신 명지대 교수님도 하셨는데 네. 그 이분의 이제 도자기 책을 보면은 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도자기 공장에서 불량품인데 그냥 눈 감아줬다. 아. 안 보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불량품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좀 지식으로 좀 비겁하지 않은가 네. 생각하는데 최순호 선생이나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달랑아리를 네. 특히 요즘 그 주가를 날리고 있는 김한기 화백 그분이 또 달랑아리 그림 되게 많이 그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도 보면은 뭐 달랑아리를 맨날 끼고 앉아서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네. 그분의 언술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달랑아리가 뭐가 예쁜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어요. 얘기 없는데 네. 사실 이 달랑아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왕실 도자기 공장인 광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트들의 그 명품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소도빅 경매에서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와. 왜냐? 희소하거든요. 근데 삐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건 그냥 불량품인 것 네.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자기 물레에서 이렇게 쳐서 만들거든요. 네. 물레에서 만들 것 같으면요. 삐뚤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여러분들 현대 건축 보시면은 네. 르꾸르비제나 이 미스 반데로의 건축들을 보면 전부 입방체로 좌대치 분명하잖아요. 네. 왜냐면 공장에서 철골을 기계로 생산해가지고 지을 때는 좌우대칭 형태가 네. 만들기 쉽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대문의 DDP라든지 프랭크 게리라고 하는 네, 그런 네. 건축가의 작품을 보면은 좀 비대칭입니다. 맞아요. 근데 비대칭이 더 비싸요. 더 힘들죠 만들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물레로 쳤을 때는요 네. 비대칭으로 이렇게 만들기 훨씬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나 고려 때나 항아리가 이만한 대형 항아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은 좌대치 분명해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맘만 먹으면 이만한 도자기들 좌대칭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달랑아리 요만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불량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불량, 진짜 불량은요, 보면 압니다. 네, 그쵸. 훨씬 더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형태들은 대칭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의도된 비대칭이었다. 의도된 비대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럼 도대체 조선 왕실에서 그것도 네. 영조 때부터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조선 시대 그 가장 최전성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니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기에 왜 삐뚤어한 도자기를 왕실에서 만들었을까? 게다가 이 용도도 없습니다. 네. 포함에 있는 달랑아리는 그 간장이 배어 나온 흔적도 있거든요. 간장을 담았다 그러는데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밑이 좁고 위도 좁고 몸통이 이만한데 네. 거기다 간장 어떻게 담습니까? 위험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 때 춘화를 보면은 주로 실내 장면이 많잖아요. 네.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조그만 탁자가 있는데 그 탁자에 네. 달랑아리 있어요. 근데 나무로 네. 십자가를 이렇게 받침대를 만드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관상용이에요. 네, 관상용 도자기입니다. 그 왜? 뭘 관상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죠? 네. 태극입니다. 태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자에 대해 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주희가 주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처음부터 너무나 뛰어난 천재래가지고 네. 이 학문 체계를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네. 앞에 선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자 유교에 비해가지고 성리학이 네. 주자의 유교가 뭐가 다르냐면은 바로 형이상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변화. 여기에 대한 설명을 공자님은 절대로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회피했어요. 네. 근데 그 형이상학을 노장 사상이나 불교 사상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유교가 굉장히 오랜 동안 한나라 이후로는 계속 그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자는 바로 이 부분을 극복하면서 이제 성리학을 가장 맨 위에 올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자학의 이 우주론, 형이상학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태극론입니다. 근데 이 태극론을 정리한 사람, 이 원래 태극론은 원래 이제 뭐냐면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나오면서 계몽주의 확립된 것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주관이 확립되어야 되거든요. 철학 힘을 얻으려면. 근데 이제 이 우주론을 기존에 있었던 음양 오행론과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총 집대성해가지고 정리해놓은 게 네. 주렴계라고 송나라 때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태극 도설, 태극 이론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놓은 책을 썼습니다. 그 주자의 선배인데요. 네네. 이 사람 이걸 딱 정리해놓음을 해가지고 성리학은 형이상학을 떠올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간단합니다. 네. 무극이 태극이고 네. 태극이 음양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음양이 교차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상 움직여 나간다. 뭐 이거예요. 이게 뭐 노장 사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네네. 계속 조선시대 때 되면은 이 성리학이 훨씬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태극론도 훨씬 발전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태극론의 핵심이 뭐냐면 태극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숙종대에서 정조 때까지 문화 전성기잖아요. 네. 이때 되면요, 건축물이나 그림에서 태극적인 우주관을 집어넣는 게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네. 뚫려있는 마루 같은 네. 영역, 그 다음에 방처럼 막혀있는 영역들을 교차시켜가지고 건물을 디자인합니다. 근데 그림도 가령 뭐 정선에 그 금강산 그림을 그리는 네. 거 보면은 일부 구도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한쪽은 붓에다 먹을 많이 묻혀가지고 번지는 기법을 그리고요. 한쪽은 마른 붓으로 선으로만 그려놓거든요. 네. 정선은요, 그 지금 평창동 있죠? 네네.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역 선생이었어요. 우리는 화가로 알고 있는데 네네. 주역 선생님이었었습니다. 화가들 중에서 음양 오행론에 네. 통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산 그림을 그릴 때도 이제 네. 동그란 구도로 음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들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태극적 우주관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자기에서도 이 태극적인 세계관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우주는 순환한다. 네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왜 삐뚤하게 했을까요? 순환하긴 하는데 작년에 보면 올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콤파스로 동그랗게 그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 똑같지가 않으니까 완전히. 네. 그러니까
그 주령계 이론 핵심은 뭐냐면 이 순환하면서 네, 변한다는 게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걸 정확하게 도저히 표현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구형태가 아니라 삐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철학을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철학을 모르면 망한 도자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죠. 회화, 주태, 네. 도자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철학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조선문화의 특징입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그 성리학의 기반을 줘서. 성리학이 될 땐 성리학이고 불교일 땐 불교이고. 아유, 진짜 다시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네. 민중의 도자기. 그러니까 제가 네. 안타까운 게 고여섭이나 최순우 선생들이 제가 볼 때는 성리학 공부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맞아요. 성리학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네. 선조들은 이렇게 철학을 심어서 만들어놨는데 무슨 민중의 뭐 어쩌고 하시니까 제가 아주 그냥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